이 에피소드는 1화를 보고 오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.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펀데코인이라고 있는데 가져가. 펀데코인이요? 뭡니까? 상문이한테 10억 달라겠습니다. 10억이요? 지금 김상문을 협박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? 예, 맞습니다. 아이고, 솔직히 얘기해서 걔네들 뭐 일해줄 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뒤가 구려, 뭔가. 아이고, 선생님. 소문 듣기로는 진짜 자칫하면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요? 김상문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자살했습니다. 근데 뭐 다 자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? 에이, 대한민국에 CCTV가 몇 갠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?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먼저 레퍼책 좀 하겠습니다. 아휴, 그러면은 그동안 걔네 일 봐주고 코인으로 처먹은 건 엄한 사람 등 처먹는 거였네. 그래도 그건 뭐 모르고 그러셨던 거니까. 아유, 아니에요. 나한테도 책임 있지. 근데 아직 약합니다. 이 정도로는 안 줄 겁니다. 죽겠네. 아이씨. 약하면 어떻게 한다? 강하게 만든다. 어차피 의원이랑은 맨날 붙어 있으니 허점은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, 그렇게 저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9월 11일 저 집 삽니다. 안녕! 왔어? 아이, 무슨 차를 건물주처럼 대놨어. 사주네. 야, 문! 선물이야. 아니, 뭐야 이게? 아니, 필요 없어요. 아니,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가져가. 가지 마. 아니, 집에 둘 데도 없어요. 아니야. 그 밑에. 아니, 일단 타요. 타. 아니, 내가 이거 진짜 힘들게 갖고 왔는데. 아유, 알았어요. 알았어. 이상한 거 사왔어. 아유, 안 이상해. 너 이따 갈 때 갖고 가. 예쁘지? 그,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. 왜, 네, 뭐.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? 뭘 어떻게 생각해요? 아이, 뭐 여자친구 사귈 생각 있나 해서. 아이, 뭐 생각이야 있지. 근데 내가 좀 바빠서. 내가 10년 동안 벌 돈 1년 안에 벌게 하고 있거든. 그러면 나랑 한번 만나볼래? 두 번 봤잖아요? 그래도 그동안 나는 너한테 자기 전에 꼬박꼬박 카톡했거든? 근데 너는 나한테 카톡 한 번을 안 하더라, 어? 말도 안 놓고. 말 놓지 뭐, 그럼. 아니, 뭐 그러면 언젠가는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했어? 그지. 9월 11일. 뭐 이렇게 명확해? 길 같은 거야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. 아니, 뭐 그냥 그런 게 있어. 그러면은 뭐 그전까지는 아무도 뭐 안 만나려고 그랬어, 아예? 그렇지. 아니, 그러면 그 아까 두 번밖에 안 뵀잖아요. 그 말의 의미는?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냥 팩트지. 아니, 그리고 난 좀, 아니 지금 타이밍 자체가 내 구독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건 아니지? 야, 나도 돈 많아. 어? 응? 아니, 뭐 집 잘 살아? 작아요? 아니, 뭐 내가 못 살진 않지. 나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. 너무 신박해. 어? 어? 아니, 뭐, 암튼, 뭐, 솔직히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. 그, 지금 시기도 아니고, 좀 알아봐야 되는, 뭐, 그런 관계지 않나. 뭐, 아우, 뭐, 사귀는 거 오바야. 내가 네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게. 되도록이면 뭐, 9월, 무튼. 나 솔직히 여태까지 진짜 나쁜 애들만 만났었거든, 어? 웃음소리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여자가 집 살 때까지만 기다려준다면 연애는 그때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일단 저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.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 친구 이제 심플해진 것 같다. 믿고 가면 될 것 같다고요. 그래. 근데 녹취를 하려는 걸 아는 듯이 행동하더라고. 내가 묶일 만한 사이즈의 제안을 하면서. 저희가 골치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약점을 잡아야 되거든요.
얼만데? 어떤 새끼예요? 기도님이랑 똑같아요. 유튜버입니다. 나도 유튜버예요. 나 이제 55만이야. 그분은 유튜버들의 유튜버입니다. MCN 운영하는데 혹시 아세요? 아, 네모나는 알죠. 이거 존나 큰 MCN. 지금 의원님 사업 플레이어들은 유튜브 빼고는 광고가 거의 다 뚫려 있습니다. TV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? 비싸잖아. 의원님께 도움을 받은 PD들이 좀 있죠. 아, 뭐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없고요? 지금 저희가 TV 쪽은 다 할 수 있는데 광고가 점령이 안 된 데가 유일하게 유튜브예요. 아니 근데 그게 구피네 회사랑 무슨 상관이에요? 그 사람 소속 크리에이터가 100명이 넘습니다. 근데 자꾸 우리 것만 까네요. 저희 경쟁 업체들이 구피를 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쪽 제품은 안 하더라고요. 기도님, 구피 약점 잡아오세요. 4억 드리겠습니다. 4억이요? 아 씨발, 진짜요? 진짜 4억 주는 거예요? 믿으세요. 진짜 드리겠습니다. 아니 4억이랍니다 여러분. 이날부터 나는 대형 콘텐츠 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담금질을 기획했습니다. 저한테는 4억이 곧 100억이니까. 회사가 전체가 망가집니다. 와, 살벌하네. 아, 뭐 그 친구 약점 같은 거 있어요? 성매매를 한다든가. 그건 지금부터 당신이 알아봐야지. 아니 누님, 우리 채널 그 사라졌을 때 구해준 양반인데 서울대 심리학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. 아 진짜요? 그 관학산 씨구나. 네? 아 기도님이 관학산 씨라고 알. 일단 비즈니스 파트너한테는 비밀로 해놓겠습니다. 위험해 보이면 날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아니 내가 저 대형 프로젝트를 메이킹하고 있는데 달력을 좀 몇 달만 미뤄야 될 것 같아요. 대형 프로젝트 좀 미루시겠습니까? 아, 예, 뭐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씨발 이거 도저히 가게 안 나와요, 가게. 아쉽긴 하네요. 뭐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환님 할 거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저랑 연락은 하시죠. 저도 기도님 참여할 수 있게 뭐 광고비 좀 모집하고 있겠습니다. 예,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저도 메이킹 중이니까. 설마 김상문 일봐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? 설마. 에이 아닙니다. 그럼 조회수 수익 천천히 올리시고 저는 광고주 좀 모집하고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한번 할까요? 아, 예, 저 도기도인데요. 최 실장님이 번호 주셔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. 아, 기도님.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, 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아, 예,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직 레지던스여서 구피님 만나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. 이야. 아, 어서 오세요. 밖에 많이 춥죠? 아, 예, 예, 괜찮습니다. 이야, 근데 이거 매매예요? 이야, 정말 전설이십니다, 선배님. 선배님처럼 늙고 싶어요. 존경합니다. 아니에요. 기도님이 더 감이 좋으신데. 아, 이게 그 옛날 실버 버튼이죠. 저도 집에 실버 버튼 있는데. 아, 가끔 놀러 오세요. 집도 가까우시다고 하니까. 아, 예, 좋아요. 들어오세요. 아니, 저 근데 뭐 좀 물어볼 게 좀 있는데. 뭐 어떤 걸요? 뭐든 편하게 물어봐요, 같은 유튜버끼리. 아, 근데 이 장소가 좀 그렇다. 아니, 나가서 술 한잔 할래요? 남자끼리? 예? 여자 데리고. 아, 아니에요. 예, 그건 좀. 이 새끼는 지금 나를 경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몰토비 이런 걸 하잖아요, 내가. 잃을 거 많으니까 무서울 수 있지. 이럴 때는 군대 선임 생무새 메타로 가야 돼요. 좀 더럽게. 제가 테이블부터 싹 세팅해가지고 여자 끼고 어? 다상사 무상사 어때요? 글쎄요. 아, 아침에 뭐 좀 드셨어요? 지금까지 제가 몰토뷰했던 인성 안 좋은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. 아니 뭐 그러면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? 아, 네. 그 기도님 앉아 계신 곳에서 주로 회의도 하고요. 얘기도 많이 나눠요, 여자친구랑. 아, 그럼 뭐 가정집이나 뭐
사업체 그런 거네요? 절세는 어떻게... 가끔 놀러 오세요.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하고도 친해지면 좋으니까. 아침에 오시면 문 열려 있을 거예요. 아 근데 저 MCN 들어오란 얘기는 안 하시네요. 전 솔직히 그 얘기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. 지금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 챙기는 것만 해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. 근데 기도님 생각 있으시면 다음에 진지하게 한번 얘기 나눠봐요. 네 뭐. 저 아파트만 사면 내 목표는 완료되는데 과연 아파트의 인간성을 팔아도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. 기도님. 어, 왔어요? SD카드 드리러 왔어요. 아, 예. 편집은 잘 돼요? 네, 잘 돼요. 아, 제가 메일 관리하잖아요. 네, 광고 많이 왔더만. 네, 신기한 게 제가 보는 유튜버들 있는데 저희한테 광고 메일 들어올 때마다 딱 내 돈 내 산 리뷰가 올라와요. 짠 것처럼. 아, 그 대기업에서 쫙 뿌린 거예요. 아휴, 근데 우리는 포맷상 그런 거를 못하니까. 대기업은 광고 받으면 얼마 정도 주려나?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천에서 천오백? 씨발! 천오백? 아, 부럽다. 우리도 그런 거나 할까? 우린 몰토뷰인데 그러면 아예 주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씨발. 아유, 나 빼고 다 편하게 보는 거 같아. 잔대가리도 능력이라고 여러 정보를 조합해 생각을 좀 하니까 저의 재주가 발이 되더라고요. 저희한테 광고 메일 들어올 때마다 딱 내 돈 내 산 리뷰가 올라와요. 머릿속에서 사람 담글 기획이 하나 생각났습니다. 4억도 받고 싶고 죄책감도 덜고 싶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팔았습니다. 건질 게 없어 건질 게. 들어보면 달라 너무 사람이. 그럼 어떻게 유도를 해야죠. 아, 내가 뭐 자자 뭐 어떻게 한번 하자 여자 좋은 데 가자 내가 다 해봤다고. 안 통해. 곤조 차리고 사는 사람 같아. 일단 알겠습니다.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. 잠깐만. 근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. 국피 자체 말고 책 잡을 방법이. 그게 뭡니까? 내가 이거 보니까 유튜버들이 1500짜리 광고를 무지하게 한다더만. 어떤 광고요? 유튜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, 다들.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신제품에 광고 요청 메일이 오거든요. 그럼 마치 짠 듯이 유튜브에 이 제품 리뷰 영상이 싹 깔려요. 그게 왜요? 아, 나는 이게 그냥 유행인 줄 알았거든. 근데 아니야. 그냥 광고가 전체적으로 한번 돈 거야. 근데 뭐 다들 뭐 내 돈 주고 샀다 이러더라고. 아. 내가 이거 트래픽 모으는 게 특기인데 이거 봐봐요. 이거 나한테도 들어왔던 광고예요. 예산 제품이야. 기도님 기획력 믿을만한데요? 되게 대단한 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. 아유, 또 그렇게 빵긋 웃는 얼굴로 칭찬하시면 내가 개의를 오해할 수 있어요. 기득권 아저씨, 본인은 잘 모르죠? 우리 저 숫자로 얘기합시다. 응? 그건 원래 프로세스대로 가야죠. 원래 프로세스대로 가는데. 아, 그러면 구피가 데리고 있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이걸로 털겠다고 하면은 구피에서 전체로 책 잡는 거 아니에요? 에? 에? 기도님 아이템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의원님이랑 상의해 볼게요. 아이씨, 또 4억은 말이 없네. 이거 완전 요물이에요. 아니, 협찬 절대 아니고요. 광고 아니에요. 직접 내 돈 내 사람. 아니, 그러면 나 믿고 구피가 데리고 있는 애들 텁니다. 좀 별로다. 그렇게 구피 회사 사람들 조사를 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죠. 아니, 잘 봐. 괜찮죠. 그건 괜찮다. 근데 구건효가 깜빡이를 안 키더라고. 괜찮죠. 아, 두기도. 와, 두기도님 맞죠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그 꽈배기님이랑 설탕님 맞으시죠? 아, 저희 아시는구나. 아,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. 되게 신기한 콘텐츠 많이 하시던데. 근데 내분하는 소속이에요? 아니면 저희 그냥 놀러 온 거예요. 부피형이랑 친해서. 다음 뭐 주제는 어떤 걸로? 아, 그 터키 아이스크림 있죠? 막 줬다 빼는 거. 우는 사람이나 맞은 사람한테도 장난을 칠지 뭐 그런 거 구상하고 있어요. 와, 졸라 신박하다. 조회수 꽤 나오겠는데? 두 분은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? 저희 뭐 항상 준비하고 있죠.
아니 근데 두 분이서 준비하시면 수익이나 그런 건 어떻게? 저희는요 광고를 무조건 넣어요. 광고요? 그거 얼마나 받아요? 뭐 하나당 천? 뭐 이 정도 되는데. 아, 그 구피 형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. 기도님은요? 아 저야 뭐 컨셉이 인터뷰다 보니까 광고 넣기가 힘들죠. 와 씨발 형들 잠깐만 일로 와봐. 어? 어? 그 무슨 일인데? 최근 내 돈 내 산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뒷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구독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진심으로 사죄의 우리 저번 영상은 체크 확인해 봐. 체크해 봐. 휴대폰. 아 저 핸드폰도 왜 안 들고 다녀? 야 이 씨발 새끼 전화를 돌려. 어 엄마. 어허 저기 설날인데 못 보냐? 아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아들이 기가 막힌 거 메이킹 중이라니까. 그놈의 메이킹은? 야 18살부터 10년을 했다 이 새끼야. 아 원래 설날에 안 모인다며. 왜 이럴 때만 모여. 아우 끊어 끊어. 잔소리만. 끊어. 대한민국의 독이도 같은 아들든 모든 어머니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아드님이 기가 막힌 거 메이킹 중일 겁니다. 어떻게 편하게 오셨어요? 아이고 부재중 아저씨. 아니 근데 그거 내가 준 정보로 터트린 거예요? 그럼 약속대로 4억을 주셔야지. 가시죠. 아니 나 이거 진짜 빨리빨리 줬으면 좋겠는데. 어? 아저씨. 아니 왔구나.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요. 연예인 내부 고발 그거 의원님이 터트린 거예요? 앉으시죠. 아 됐고 4억 빨리 줘요. 예? 들어오세요. 의원님 도기도 씨가 아이템 잡는데 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? 왔니? 어떻게 편하게 오셨어요? 아니 씨발 이렇게 대놓고? 제가 테이블부터 예? 싹 세팅해가지고 여자 끼고 어? 이 다당상 무당상 어때요? 그건 씨발 뭐 내 거 같은데? 똑바로 앉아 이 씨발 새끼야. 5부에서 계속됩니다.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.